그럼시다. 다음에 착지 맞을 때가 좀 가장 어색한 것은 얘네들 1번을 사요. 어쩌 2번. 여기요. 네, 아, 1번, 1번. 해줬어. 1번인데요. 아, 1번인데. 회사는 필요 없어요. 왜 틀렸는지 어. 모르겠어요. 모르면은 회사를 받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틀렸... 아니, 그 뜻이 아니라 틀렸는데 내가 뭘 틀렸냐? 나는 아는데 보니까 어이없게 틀렸다. 네. 아, 내, 나란 인간이 이걸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네, 그거요.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번이라고 했더라고? 3번. 3번이요. 아니, Do you think I must go abroad to study English? 아, 오케이. 4번이요. 아, 어떻게? 답이 3번인 건 알고 있는데 답 4번이라고 했다고. 네. 어, 4번이요? 아, 바보냐라고 한 거 지금? 아, 바보냐? 무서운가? 내가 뭐 4번 혹시 뭐라고 그러냐? I like this kind of song. 아, 나는 이런 종류의 노래를 좋아해. 그랬는데, 어, Do you want to listen to it? 어, 나 이런 종류의 노래 좋아해. 너 들어볼래? 어, 근데 3번보다 안 헷갈리는 것 같은데? 3번 보면은 어, 자, 3번은 저거예요. 이거 그냥 3번은 do you think I must go abroad to study English?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하러 나는 해외 가, 내가 해외에 가야 된다고 네가 생각하니?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must라는 거는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해요. 자, 가능이야? 의무야? 선택이야? 뭐야? 어쨌든 뭐야? 의무. 허가, 허가요? 의무. 의무잖아요. must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될까?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얘가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뭐 2억이 될까? 그리고 내 돈 몇 년이면 벌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외국에 가야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영어 공부하려면 외국에 가야 할까? 내가 물어봤는데 얘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할 수 없어. 어, 노유커먼트라고 해. 그러면은 얘는 내가 영어 공부하러 외국에 가야 될까? 만약에 못 가면은 어, 외국에 못 간다면 영어를 적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응, 너 못 간? 이러잖아. 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면 똑같아. 어, 뭐냐? 어, 가수가 되려면 노래 연습을 매일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너 어차피 가수 못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똑같아. 그래갖고, 그냥 외국 가야 될까? 물어봤는데, 너 못 가면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답이 3번인 거. 자, 2번 들은 사람. 없으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자, 4번 보면은 다음 현재 완료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을 고르시노. 자, we have lived in Seoul since 1990.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는 서울에 1990년부터 have lived라고 하면 이것이 뭐야? 살았고 살아왔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잡아놓으면은 1990년이라는 과거부터 살았고 어 과거네 그리고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는 어, 뭐 나라고 시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세히 어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완료란 완료형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완료는 기준은 현재잖아. 그러면은 완료형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이전에서 이때까지 다시 현재 완료라는 거는 현재보다 과거인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현재 완료고 과거 완료는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인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과거 완료였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우리는 1990년부터 서울에 살아 어 그때부터 살아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현재 완료 기억과 해석하는 방법 네 가지인가? 대충 그 중에서 뭐뭐 있었더라? 아는 사람? 뭐뭐 현재 완료 어 그러면은 뭐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지금 방금 어 완료네요. 어 그다음에 I have lost my sunglasses. 진행이라고? 잃어버렸고 나는 지금 나한테 없는 상태잖아. 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내 의지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I have lost my sunglasses. 나는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거 나한테 없다. 뭐뭐 해 버렸어. 과거? 에? 과거 진행? 그때 하는 중이었다가 과거 진행 아닌가? 어. 과거 진행은 그거지. 어, 내가 나는 롤을 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어, 갱플랭크한테 줘 털리고 있었다. 모르는 거 아니야? 어? 갱플랭크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플랭크 모르죠.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다 어떻게 할 수 없죠. 뭐뭐 해버렸다, 그건 결과죠. 잃어버렸고, 그거는 아, 지금 나한테 없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다시 완료고 결과고 또 뭐했더라? 그럼 얘는 뭐야? 얘 완료가 끝났어요? 아니, 뭐 해버렸어요? 살아버렸어? 아니, 아니네? 살고 있어. 계속 살고 있어요, 계속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완료 결과 계속. 하나 뭐 있더라? 시제 배우지 않았냐? 이거 맨 처음에 시제로 시작하지 않나? 이 책 내가 봤을 때 맨 처음 시제로 시작했던 거 같은데? 너네 이거 수업 다 했잖아. 어, 심지어 맨 처음이 현재 완료 유효인가? 심지어 와 폐기 졸라 열심히 했는데? 결과 아, 아니야 경험 내 경험 I've been to 런던 나는 런던에 갔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 4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야? 4개 중에서 뭐야? 1990년부터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다잖아. 4개 중에 뭐가 제일 가까운 거야? 산 경험이 있는 거야? 계속 계속이잖아. 계속이랑 진행이랑 비슷하잖아. 진행? 진행하고 그 현재 완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뭔 얘기냐면 진행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게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은 나는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인데 언제부터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 먹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예전에 먹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진행은 모르는 거. 그냥 그 순간만 보는 게 진행이고 완료의 계속은 언제부터 분명히 과거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뉘앙스로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1990년부터 계속 살고 있는데 자 1번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 네 개 중에 경험 She has lost her homework.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잃어버렸다. 자네는 이틀 동안 두통이 있다. 계속이죠. 내가 나비네.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my work. 난 방금 일을 끝냈다. 아 완료다. 그 다음에 They have gone to Japan. 경험? 제 틀렸죠? 경험 안 되죠? 얘는 결과를 보여줘야 돼. 이 결과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have been하고 have gone하고 두 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have been은 얘는 경험이야. 뭐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이야. I've been to 디즈니랜드 그러면은 나는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이 있다. 그거고 she has gone to 디즈니랜드 그러면은 그녀는 디즈니랜드로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가서 거기 있는 거야. 얘는 결과예요.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으로 가 있고 갔고 지금 일본에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생각해줘야 됩니다. 이건 수업이랑 상관없는데 vs가 뭐냐? versus 누가? 진짜 졸라 유식한 놈. 나는 죽일 때 이게 뭔지 몰랐거든. 근데 자 이거 vs 이거 줄여가지고 저기잖아. 그래서 근데 예전 학원에서 여기서 말고 예전 학원에서 내가 고1 때 수업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존나 두들겨 패고 해고 공부시켜서 사람 만든 새끼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 이때까지 하고 이제 여기로 옮긴 건데 지금 20살 됐는데 요즘도 그냥 계속 연락 와요. 대학교 어떻게 하고 막 뭐 붙고 막 이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술 사달라고 그치. 아무튼 근데 걔 맨 처음 수업 들어갔었을 때 여기도 뭐 비슷하게 그거 걔랑도 수업할 때 VS가 나왔어. 나는 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하고 야 VS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얘는 벌써스랑 알잖아. 근데 걔는 저가 지금 여러분 걔가 고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 1.9학년이 여러분보다 영어를 못지 못해요. 그래서 걔한테 야 너 브레이스가 뭔지 아냐? 들어는 봤냐? 이렇게 아 뭔지 안돼. 아 뭔데? 아 싸울 때 쓰는 거잖아요. 막 이러고 했어. 그래갖고 그럼 브레이스가 뭔데? 이게 영어냐? 뭐 줄임말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막 곰곰이 생각을 한 3분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얘가 답을 냈는데 웃겼어. 그냥 웃겼어. 웃어주기 싫었는데 웃겼어. 뭐라 했을 것 같아? 콩글리시 같은 걸로 얘가 접근을 했어. 뭐지? 싸울 때 쓰는 거고 대결해야 되는데
아 뭐지? VS 뭐지? 온 거 같네. 모르겠지. 이렇게 이미 똑똑해져 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의 딱 사고방식을 접근할 수 없어. 뭐라지? 아닌 것 같은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VS는 뭐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터 식세요? 오, 괜찮은데? 아, 근데, 그럼 VC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잘 모르겠는데. VC를 써야 되는데. 나 지금 찍고 찍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저절로 버렸죠. 지금 VS 봤죠? 뭐야 VS를 봤어? 뭐 현지 원료를 봤지? 뭐지? 자, 5번, 5번 대사. 아, 너무 뭐야 6번. 자, 이거 투구정사 용법이잖아요. 자, 1번 보면 I need something to rhyme with it. 그 rhyme with는 뭐뭐를 가지고 쓰이 무언가가 있어요.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투부정사 용법 중에서 뭐뭐뭐 딱딱딱 있었는데 이건 지금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 아, 형용사죠. 자, I need to live. 살기 위해 먹는다. 살기 위해 먹는다. 너무너무 명확하다. 와, 목적이다. 부사다. 대박. I should go to library to study.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야 한다. We collect empty bottles. 우리는 빈 병을 몰아 to recycle. 그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Eugene came to my house to borrow a book. 책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왔다. 다 목적이고 부사죠. 얘는 형용사. 7번. 없어요? 오케이. 8번. 좋아요. 8번. 이거 저기예요. 그 뭐냐? 얘네들 여기 테이스트까지 모든 동사가 이형식 동사네.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오잖아요. 보어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원래? 형용사 또는 부사 아니면 명사. 아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형용사나 명사가 아닌 놈을 고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where이 된다는 거죠. where를 뭐 형용사가 될 때도 있어. 건강한 여두서 쓸 때.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your idea sounds good이라고 써야 원래 맞는 말이고 your idea sounds well 그러면 네 생각이 잘 들린다 이렇게 하는 이상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형용사가 좋은, 빡친, 귀여운, 예쁜, 맛있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미치신 내과 쌤이 같은 것을 이건 한 번, 9번 틀리자. 없으면 넘어가고요. 10번. 10번. 자, When you go to America, try some of these. 너 미국 가면 이거 좀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when은 뜻이 뭐야? 네. 그럼? 네. 아, 때? 아, 뭐뭐 할 때요. 네. 내가 이번에 학원 방학 가는 동안 이제 3년 만에 필지방 갔거든요. 오, 25. 25. 아, 그래서 안 갔었어. 근데 그래서 안 갔었어. 뭐 갈 수도 있지. 그래. 왜 가려고 열어뒀는데 왜 가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변명도 아니야. 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변명 같은 변명을 해보자면은 너무 추웠어. 그리고 나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좀 따뜻한 데 가고 싶었어. 근데 보니까 어차피 해외 못 가잖아. 그러면은 따뜻한 데를 맞자 너무 만만한 게 부산 아니면 제주도야. 제주도면 비행기 타야 되죠. 근데 부산이면 KTX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내 휴가 기간 동안에 두 지역의 날씨 그 기온을 봤어. 내가 그 돈을 쓰는 게 막 가서 재밌으면 아깝진 않은데 어쨌든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쨌든 10만 원을 써야 돼. 이 교통비만. 그런데 일산이 마이너스 3도일 때 부산이 0도에서 1도 정도 됐고요. 제주도도 그때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슷했어. 1도, 2도만 이랬어. 그러면 그 돈 주고 갈 이유가 있나? 그래서 찜질방에 갔어. 따뜻한 데서 그냥 먹대고 싶었어. 그리고 그래서 안 가갖고 뭐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 한 거 있어요. 팥빙수 먹었어. 따뜻한 데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이제 늙었다는 거 체감할 때 아까 얘기했죠. 늙었 할아버지라고 해도 아무 탈이 없어. 이제 따뜻한 데 들어가면 이제 자동 반사로 나오는 거야. 들어가면 뜨끈해. 크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몸 지지고 난 다음에 따뜻한 거 먹을 팥빙수 먹으면 뒤지는 거지.
그게 종교였어. 자, 어쨌든 뭐 뭐뭐 할 때래 뜻이 다른 것. 자, 그러면은 뭐뭐 할 때 이게 답이 1번이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문장 구조를 보면은 자 when you go to when you go to America, try someone else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절하고 절이 이어지고 저 when은 뭐냐면 저기야 부사절 접속사예요. 접속사 절과 절이 이어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노래 새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의 그에게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네가 한국에 갈 때 네가 밤에 나갈 때 근데 1번은 언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의문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없고요. 12번 아 11번 자 트랜버스 보이시오 제시카 루스 뷰티풀 이것도 그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거네. 그 이형식 동사 보죠. 답은 2번이겠네. 네 그죠. 그래서 뷰티풀 아름다운 형용사 보호에 들어갈 게 형용사라는 명사인데 그레이트 대단한 소프트 부드러운 스트레이트 달콤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프레쉬만 갔어야지 만든 거고 프레쉬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에서 답이 2번이라는 얘기죠. 12번 13번 14번 15 16 15 15 15, 16, 오케이. 자, 엄마는 나에게 설거지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발음이 엄작한 것은? 자, Mama asked that. I wash the dishes. 그러면 이거 Mama asked that. I too. 아,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나가리가 되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인데 I가 목적어 자리 오면 안 되겠죠. 쟤는 주격이니까. 그 다음에 I asked mom. 그리고 자, 내가 부탁했다. 엄마한테 설거지 좀 하라고. 이야. 이게 후레 자식이죠. 이거 지가 라면 끓여 먹고 이제 배부르고 움직이기 싫으니까 엄마 내 대신 설거지 좀 해 이런 상황이죠. 얘는 이 동양 동방 예의 지구에서 얘는 일단 지워야 되겠고요. 자 엄마가 나한테 정의했다. 4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이거 구조가 지금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에는 나의 동작이 되어야 하니까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와시지라고 이거는 동사의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동사 자리만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목적격 보어로 투부 동사가 오는 형태. 그래서 다 5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 맞았어요. 이거. 맞았어요. 이해가 안 돼도 물어보세요. 맞든 틀리든. 근데 맞았는데 틀렸다고 했어요. 교수님. 16번. 아, 얘네 얘기했지. 자, 빙크 조금. 아, 씨. 아, 네. 좀 이렇게. 여러분 아무 아직 그래도 찔링이지만 그래도 한 살 더 먹었는데 그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지. 자 스터디 한 재민이 할래요. 재민이 한다고? 응. 자 스터디 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그다음에 들어가면은 가장 어색한 것은 그러면은 내게는 자연스럽고 하나는 이상한 놈이겠네. 자 and you will pass the exam.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라 시험 통과할 것이다.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좋은 점수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좋은 학교에 갈 것이다. 공부 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이요. 5월이 붙으면은 보통 명령문 이렇게 오고 저기에요. 이 뭐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뭐 give me 1 million dollar or your daughter will 뭐 이런 식으로. 너 100만 달러 안 주면 네 딸의 목숨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영국 번이세요? 영국 번이세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긴 했어. 의식하고 발음을 한 건 아니네. 런던에 있었어요. 좀 멋있어 보이네. 유학 런던에서. 네, 다음에 밑 주신 표현 중 올바른 구슬.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죠? 넘어갑시다. 혹시 못 들은 사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8. 욕할 뻔했어. 그래갖고 다음 글에서 예견한 욕할 뻔했던 글 숫자를 한글로 읽어서 18. 와, 내가 안 이러려고 한 거지. 와. 예견은 미래의 모습과 닮아서 독해니까 넘어갑시다. 19번, 20번 넘어갑시다. 자, 이제 분석할 거고요. 선생님 저희 이거 체크함. 네? 체크함. 체크함. 아까 내가 들은 네? A, B, C 막 이렇게 나누지 않아? 그거 할 거야? 아까 다 대충 봤는데 누가 몇 개 틀렸지?
자, 오늘 분사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지난 시간까지 동명사하고 소부정사하고 수업했죠? 네. 안 했어? 동명사 했잖아. 어, 했잖아요. 난 모르고. 어, 어쨌든. 어, 그럼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분사하고 세 개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나? 준동사. 아, 준동사. 준동사 왜 쓰더라? 동사를 두 개 쓰고 싶어. 응? 어, 뭐, 틀린 말 아닌데 동사를 두 개 쓰고 싶어서? 왜? 조금 약간 아쉬운 저에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해. 행동을 두 개 맞으면 됐어. 어, 얘가 지금 다 저거야. 수격으로 치면은 어, 여긴 아닌데 한 여기 정도 해서 이렇게 막고 있어. 어, 내가 어제 저녁으로 떡볶이 먹었어요? 네. 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제 떡볶이 먹었어요? 네. 어떤 떡볶이? 아, 국물 떡볶이 순대 찍어가지고 먹었어. 어, 아무튼 내가 이제 먹었는데 어, 나는 떡볶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 나는 좋아한다. 떡볶이 이렇게 써서 쓴다고 쳐. 그 구멍 부서 그러면 어, 나는 좋아하는 떡볶이를 열심히 가겠죠? 근데 떡볶이가 좋다고 해서 떡볶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아니 떡볶이가 뭐 아이돌이고 떡볶이의 팬이고 막 그런 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아이유가 좋다고 하면 아이유가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로 좋을 수도 있어. 노래하는 거 그냥 듣고 어, 별로 걸지 않아도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떡볶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떡볶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떡볶이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행동이잖아, 동사잖아. 근데 여기에는 이미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목적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떡볶이를 먹다, 아, 나는 좋아하면 떡볶이를 먹다 이러면은 좀 그렇죠. 우리 배운 사람인데 헐크덩.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떡볶이를 먹다, 아 그러면은 먹는 거였어, 먹다라는 동사였던 거를 우리는 목적으로 바꿔주고 싶어. 근데 목적어는 팔분사절에서 뭐가 할 수 있어? 사형식으로. 다시 어, 목적어는 팔품사 중에서 목적어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명사. 명사만 할 수 있다. 어. 그러면은 동사를 아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명사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먹다 말고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먹다에서 동사에서 먹는 것이라고 명사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를 쓸 때 준동사를 써낸다는 거야. 그래갖고 정어가 한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하면은 준동사는 동사를 동사가 아니게 쓸 때. 다시 동사를 동사가 아니게 쓸 때. 그래갖고 투부정사 여러분들 수업할 때 요거 세 개 배웠잖아요. 아 방금 본 것처럼 명사 적용법, 그다음에 형용사 적용법, 부사 적용법 이거 있었고요. 동명사는 얘는 이름부터 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끝 명사.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아 이제 저번 시간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알아가고 오늘 분사 볼 건데 분사는 얘는 역할이 뭐야? 아 분사는 그냥 아무거나 생각난 대로 얘기해봐. 분사. 그 수동이냐 그거를. 수동이냐? 어 그리고 수동의 반대말은 뭔데? 능동. 네 능동. 어 그러면 다 왔다. 수동 능동 결국 누구? 완료. 행위자. 행위자. 어, 더, 이거 너무 고급으로 갔어. 좀 저급하게 해봐. 네. 아, 저급하게 무슨 이상하네. 아, 주체. 어, 주체도 조금 고급이야. 왜요? 아? 결국 아 팔품사 얘기 중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목적. 아 목적 말고 팔품사. 팔품사. 어 뭐라고? 명사. 명사 얘기하는 거야. 그거 말한 거예요? 어, 내가 너, 아. 어, 막, 나는 그냥 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막 뭐 행위자, 주체, 아. 어, 막 이렇게 어, 다시 분사는 명사 꿈을 준다고. 자, 초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썼어. 동사에서 동사였던 놈을 앞에다가 초를 붙였더니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됐어요. 동명사는 동사 뒤에다가 ing 붙였더니 얘는 명사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분사는 아 ing로 가거나 pp로 쪼갰어. 동사를 쪼갰어요. 나눌 분자에서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 ing랑 pp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하네. 어? 명사 수식하는 거 원래 누구 역할이더라? 형용사 역할이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아 쓰임새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사가 여기 있고 앞에서 수식을 해주거나 주어의 보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pretty girl이라고 하면은 귀여운 소녀 이런 식으로 girl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줄 때 앞에서 수식을 해주죠. 그 다음에 the girl is pretty라고 하면은 주어의 보어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꼭 주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목적격 보어에서도 보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분사는 형용사랑 역할이 똑같고 명사 수식을 해주는데 명사 앞에서 혹은 뒤에서 해줄 때도 있어요. 뒤에서 해주거나 아니면은 아 보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역할을 줄 수 있다. 여기가 좋게 여기가 좋게. 그래서 분사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프린트 방금 받은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제목 보면 뭐라고 달려있나? 명사의 능동성 분사. 명사의 정확히 뭐라고요? 명사의 뭐? 능동수동. 능동수동은 분사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분사는 저기 나랑 수업을 한 번이나 해본 친구들은 여러 번 들었겠지만 능동수동 구분을 해주는 거는 진짜 쉬워. 쉬운데 영문법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다시 영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갖고 맨날 능동수동 잘못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맨날 그냥 방탄 얘기하거든. BTS가 TV에 나왔어. 그리고 애들가 보면서 이렇게 보고 애들가 감탄했어요. 와 씨발 개쩐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능동은 누구야? 네. BTS하고 애들가 나왔어. BTS의 무대를 보고 애들가 놀랐어요. 능동이 누구야? BTS 왜? 그냥 한 번. 얘가 해보고 영향을 나한테 미쳤어. 영향의 방향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애들은 능동인가 수동인가? 근데 만약에 능동과 수동이 잘못되면은 멋진 춤과 노래와 멋진 퍼포먼스와 팬서비스로 애들가 방탄소년단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능동소리 잘못되면요? 너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능동수동이 그 뭐냐 잘못되면은 의미가 그냥 반대가 되거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죠. 사자가 얼룩말들을 사냥하잖아. 그리고 제브라즈는 얼룩말들은 사냥을 당하겠죠. 라이언 제어에서. 근데 이거 능동수동 바뀌면 얼룩말들이 사냥을 사냥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수동은 분사로 구분을 해주는데 ing는 현재 분사. 그래서 진행 아니면은 능동을 지가 하는 거고 과거 분사는 pp형 또는 ed로 끝나는 거 그렇게 가고 수동 아니면 아까 여진이가 얘기한 대로 완료를 이야기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보면은 슬리핑이라는 게 있어. ing는 얘가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거 해석해 보면 돼. 그리고 슬리핑 메이비면은 자 일단 슬리핑 ing라는 게 있고 얘가 명사 꾸며주고 있네요. 베이비는 수식을 받고 있어. 그러면은 베이비가 슬리핑 하는 거야 되는 거야? 하는 거죠. 지가 자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A 슬리핑 맨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 그 디즈니 만화 영화나 그런 게 아니라 문학 작품 이런 게 아니라 가방이 눈과 손이 달리고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잠을 자는 게 말이 되나? 얘가 코 골면서 자고 푹 하고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가방은 자는 게 아니라 자는 것에 쓰이는 가방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슬리핑은 동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오케이? 네. 그래서 슬리핑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하고 구분하는 거 우리 지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ing냐 pp냐 뭐 여거 가지고 그 다음에 분사 나왔다. 형용사랑 역할이 똑같아가지고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얘기했어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했는데 한 단어면 앞에서 수식해주고 한 단어면 앞이고 앞에서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면은 뒤에서 라고 그냥 알아주세요. 꼭 그러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요게 한 80-9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A sleeping baby면은 그냥 자는 아기인데 소파 위에서 자는 아기라고 한다면은 A baby sleeping on the sofa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한 단어 한 단어인지 두 단어 이상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의미 덩어리로 보면 돼. 그냥 소파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긴 자는 건데 소파 위에서 자는 거고 이거 두 개의 연결이 되잖아요. 뜻으로 봤을 때 소파 위에서 자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은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남자냐면은 walking down the street래. 길거리를 걸어가는 이거 자체가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이죠. 그리고 이게 통째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길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이면은 아 명 수식 받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더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leaves are so beautiful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파리들이 정말 아름답다. 근데 어떤 입이냐면은 저 나무들로부터 떨어지는 중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완료야. 저 나무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떨어진 벽 이파리들은 정말 정말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 두 단어 이상이라서 뒤에서 규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사 이렇게 짧게 봤고요. 분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그 책에 있는 거 그냥 훑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look at the sleeping baby. Isn't she cute? 라고 물어보는데 저게 잠자고 있는 애가 뭐 귀엽지 않니? 라고 물어보죠. 애가 자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게 잘 넘어갑시다. 자, don't touch the broken glass 하면은 진 게 끝난 걸 수도 있어. 지금 깨지는 중이 아니라 예전에 깨졌는데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걸 완료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 유리가 지가 자살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깨져야지 하진 않았겠죠. 수동이었겠지. 그래서 뭐 수동도 되고 완료된다라는 거죠. 깨진 유리를 혹은 깨져있는 유리를 건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사의 역할 있으면 명사 수식 아까 했었던 겁니다.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딱 붙어가지고 수식을 해주는데 The second has an interesting storyline. 그러면은 스토리라인이 줄거리가 이야기가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nteresting 가지고 그 다음에 I got an email written in English. 그러면은 영어로 쓰여진 요거 보니까 이거 분사가 한 단어라서 앞에서 꾸며주고 영어로 쓰여진 이렇게 의미 단위로 두 단어 이상이라서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구분 어떻게 해요? 뭐야? 능동하고 수동하고? 네. 능동하고 수동하고 맞섰을 때 스토리라인이 이거 얘도 아까 그 BTS랑 똑같다고 생각해. 줄거리를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네. 줄거리가 그리고 이거는 저게 아니 밑에 나오던가 감정 맞죠? 그거는 저게 interest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단어를 외울 때 애초에 잘 외워야 돼. interest가 동사 원형 쓰는 건 무슨 뜻이냐? 의미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의미로 서프라이즈 무슨 뜻입니까? 놀라게 하다라고 해야지. 놀라다가 아니죠. 줄거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지. 줄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줄거리가 놀라게 하는 거지. 줄거리가 놀라게 하는 거지. 아, 사람 입장에서요? 줄거리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능동 아니야? 줄거리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잖아요. 서프라이징. 그리고 인터레스트는 이거 흥미를 끌다. 재미있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interesting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사람은 interested 되었을 것이고 흥미를 끄는 거 당한 거잖아. 그리고 surprised 그러면은 놀라운 걸 당한 거잖아요. excite 무슨 뜻인가? excite 신나게 하다죠. 신나게 하다죠. 그 경기를 보고 영화를 보고 파이더맨 노웨이홈을 보고 정말 흥분했어. 아, 사람은 excited 된 거죠. 그리고 그럼 또 뭐 있냐 다른 거. 이게
정말 감동 impress 역시 감명을 주다 감동을 주다 이런 뜻이죠. impressing 했기 때문에 사람을 impressed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줄거리가 사람을 놀라게 해. 그리고 감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ED나 PP 이렇게 오면은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영화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그 영화가 감동을 느낄 수가 있나요? 영화가 아니요 안 되죠? 그러면 수동으로 쓸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 줄거리가 흥미 와 줄거리가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재미를 줄 수는 있지만 줄거리가 재미를 느낄 수는 없잖아. 얘는 감정을 느낄 수 없잖아. 그러면은 능동어 중에 그 다음에 이메일은 지가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메일을 썼겠죠. 라이팅 했을 것이고 이메일은 리팅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면 그래갖고 분사, 능동, 수동 요거 부분은 해석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어 역할이 있는데 she said watching the TV show. TV show를 보고 있다.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he heard his name. 그는 들었다. 그의 이름이 자 이름 입장에서 이름이 부르는 거야? 들리는 거야? 들리는 거. 목적격 보어가 왔는데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PP로 수동으로 홀드로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진행형 이렇게 와 있는데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럼 동사는 뒤에 뭐가 되냐면은 투부정사로 오던지 ing로 오던지 pp로 오던지 둘 중 셋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냥 동사 원형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bpp는 수동 그 다음에 bing는 진행 그리고 B 투부정사는 영어 다름에서 투부정사 용법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완료형에서 이건 수동이 아니라 완료야 끝난 거야 또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ve seen him before 그러면은 나는 예전에 그 놈을 본 경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수동태 방금 했으니까 the furniture 가구는 가구만 배송을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쿠퍼맨이 배송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the furniture was delivered the next day. 다음날 배송되었다, 배달되었다 이렇게 봐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죠?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영화가, 줄거리가, 소설이, 만화가, 웹툰이 감정을 느낄 수 있나?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 surprising, exciting, boring, amusing, satisfying, showing, shocking 이렇게 간단한 거. 다 이것들 무엇무엇하게 하다. 방향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무엇무엇하게 만드는 방향이 다른 놈한테 영향을 주는 쪽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로 돌아와가지고요. 그 가운데 거 아래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뭐죠? 크게 접속사 뭐 이렇게 써있고 거기 부분 있죠? 그래서 분사 구문을 볼 건데 분사는 지금까지 겁나 했었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그래서 봅시다. 윤리 학원. 예전 학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건데 수정 안 했어. 귀찮아가지고. 아무튼 그 저기에요. 분사 구문은 만들 때 문은 일단 문장이잖아. 그리고 분사 구문 무슨 분사 지금까지 연락하는 분사잖아요, 그죠?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구는 구가 뭐야? 성민 구가 뭐야? 구요? 팔남의 구야? 내가 이렇게 들이치는 게 듣기 싫으면 빨리 말해. 구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구하고 철 있잖아. 되게 알만 맞냐, 이 지금? 그래서 그거 뭐야? 이제 생각났어요, 내 얘기는. 뭐였지? 아오, 진짜. 알잖아. 모르겠어. 어? 너 이거 진짜 모르고 지금 원장님 몇 년 가야 돼? 모르겠어. 아, 그래? 그정도예요? 어? 그정도예요? 야! 아니, 알긴 하는데 그정도 야, 구를, 야, 알바에서 구를 모르면 몇 년 가야지.
아무리 봐도 뭐 그런 그러니까 아니다 뭐 비율을 딱히 들 게 없다. 두 개 이상 단어를 주어공사 주어공사 있어 없어 없는 거. 그래서 이거 분사 구문의 일단 구조가 뭐냐면은 접속사가 있었어요. 접속사가 있고 아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따로 있는 거 요겁니다. 근데 어? 내가 지금 구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절밖에 없잖아. 꼭 없잖아요. 네. 어씨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지? 아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여기 접속사를 없애고 자 접속사가 붙어있는 주어 동사를 여기는 문을 영어로만 주저 아 반대로 얘기했어요. 없는 거를 주절이라고 얘기하고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 뭐라고 한다? 어, 종속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주는 주인이야, 메인이야. 종은 타인이야. 따라다니는 종이 된 거야.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얘는 서브예요. 그래가지고 오, 뭐 웃긴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하고 보이나 근데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붙어 있는 걸 우리 주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사구문이라는 거 지금 자, 종속절을 변환시키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뭘로? 구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은 아, 종속절이라는 것까지 종속절 주절 요 개념만 일단 잡고 갑시다. 여기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로 바꾼다는 거지. 그러면은 주어동사 관계가 파괴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죠? 여긴 지금 절이니까. 아, 여기 절이니까. 절을 구로 만드는 게. 그리고 뭐를 활용해서? 분사를 활용해서. 다시. 접속사가 붙어 있는 종속절을 파괴시켜서 분사를 이용한 구로 만드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하냐면 짧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접속사. 이상해. 접속사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해봐. 얼도 얼도 어 좋았다 어 시작도 좋아 얼도 디스파이트 디스파이트 어 접속사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죠 에즈 에즈 오케이 비커 비커 오케이 비커즈 오브 아이씨 에프터 비퍼 그거 전치사잖아 어쩌라고 얘가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구분해주는 그 파트를 너무 열심히 봤어 이게 뭐예요 어 네가 지금 말한 거잖아 어 지금 얘기한 거 비커즈 좋았는데 비커즈 오브 전치사잖아. 제가 뭘 열심히 해요? 그 대치형 문법 저번에 할 때 전치 접속사하고 전치사 아. 두 개 구분하는 파트 있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무튼 어 얼도 얘기했고, 에즈 얘기했고, 애프터 오케이 굿 비포워드 굿. 비커즈 굿. 제일 쉽네. 엔드 소워. 어 엔드 소워. 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얘 걔네들이 여기 안 들어. 분사 구문이 될 수 있는 접속사들은 뭐가 있냐면은. 멈춰. 멈춰. 아~ 이질이란 걸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어? 뭐예요? 이거 뭐야? 어, 내 얘기한 적 없어? 네. 얘는 두 개 두개 먹는. 아 그래 그거.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은. 제가 쓰신 땐가 봐요. 어? 왜 얘밖에 모르지? 어, 얘는 아는 거 같은데 그치? 너 알지? 정승민. 어, 어 정승민도 알지.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어, 여러분 눈높이 교육으로 스토리라인을 짜서 좀 해보자. 잠 이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시 아저씨는 어, 꿈이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롤밖에 안 했는데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롤밖에 안 하는데 이 새끼가 다이아몬드에서 멈춰서 챌린저를 못 갔어. 그러면 프로게이머 못 가죠. 어, 그럼 접어야지. 그래서 챌린저는 못 갔어. 다이아몬드 자체가 나쁜 실력은 아니지만 프로게이머 하기에는 좀... 어, 그래서 어, 나는 지금 가봤자 어, 쇼메가 될 수 없겠구나 하고 접었어. 그래서 잡았어요. 그냥 취직을 했어. 회사에 갔어.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챌린저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목소리였겠죠. 상민이처럼. 아이고. 어. 아니야. 잘못 나왔어. 어쨌든. 어 목소리였어요. 여자한테 뭐 그냥 아이씨 고백 받아봤어요. 응?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한테 뭐 어떻게 말을 시키는지 눈을 마주칠 수 있나 잘 몰랐어요. 아무튼 이씨 아저씨는 어 취업 어 회사에 갔는데 거기 있었던 여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어 성이 뭐겠어요? 어 조양이었어요. 조양. 어 이씨 아저씨가 조양을 보고 이제 어 좋아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부끄러워 막 숙기가 없고 막 이런 사람 아니야. 용기 있어요. 용기 있어. 어
3대 1로 다이다이를 갱킹을 뛰는 상황에서 혼자 들어갈 만한 거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오. 저 털렸지만 그래서 챌린지를 못 했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민아. 얘한테는 이제 못 물어보고 있어. 자, 정우야, 너 여자친구랑 처음 데이트할 때 같이 뭐 먹는 게 좋겠어? 부대찌. 아, 뭐야? 수박. 부대찌개? 나도 옛날에 그렇게 대답했어. 파스타. 왜 자꾸 먹으라 그냥? 어, 그래서 먹어봐. 그런 일 있으면 잡아야 되죠. 파스타. 어, 진짜 무난한 대답했죠. 근데 이시연 씨는 저희한테 부대찌개 먹자고 얘기합니다. 설마 이건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싫었다. 먹어야 돼. 그랬는데 조양이 또 같이 그거 좋다고 저기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럽게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럽게 한번 해줘 주면 돼요. 똥을 한자로 뭐라고 하지 않아? 변? 변 말고? 사람 똥을 얘기할 때 인변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처음 들었어. 어? 처음 들었어. 하지 않는다고. 인변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럼 뭐라고 하죠? 인분이라고 해요. 분. 그래서 조씨 여자 조씨 양이 조양이 분해찌개를 평소 처음 먹어봤어. 이시아씨 때문에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거야. 근데 매운 거 먹어가지고 속이 좀 별로 안 좋아요. 화장실 가가지고 아씨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걸 봤어. 똥을 한자로 분이라고 얘기해요. 분을 따로 간 거야. 근데 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 아이씨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아니 자,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종속절이 붙어 있는 주어 동사를 짧게 쓰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시연 씨가 조양한테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고 하는 이런 접속사들 이유 시간 조건, 양보, 부대 상황. 근데 부대 상황인가? 부대 상황인가? 뭐지? 부대 상황이 뭐지? 혹시 저 인간은 뭔데 화살표를 두 개나 들어가지? 어머? 부대 상황이 뭐지? 동시 동작과 연속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동시동작이 뭐냐면 이렇게 써니까 좀 편하죠. 동시동작이 뭐냐면은 공부 안 하는 나를 엄마가 욕하면서 때렸다. 와. 연속동작이 뭐냐면 공부 안 하는 나를 욕한 후에 때렸다. 와. 이게 부대 상황. 그래서 다시 이유 시간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요거 다섯 개를 짧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종속절을 절을 파괴해서 분사를 활용한 구로 만드는 게. 얘기했죠. 아까 그 이 개념은 이해했죠. 저를 파괴하는 거, 구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시조양구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짧게 표현한다. 유관권 보는 거. 뭐라고? 유관권 보는 거. 이유, 시간, 조건, 양보, 부대상. 그런 거예요? 저 이시조양구 유관. 이시 아저씨가 조양 만나서 부대찌개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유, because, since, as. 시간 before, after, as, as. 조건 if 뭐뭐뭐뭐, unless 뭐뭐뭐뭐. 그다음에 양보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양보를 안 하잖아요. 양보인데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양보를 할 수도 있죠. 비록 네가 4시 50분에 나와서 학원에 늦었지만 널 죽이진 않겠다. 양보해 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시조 양보 혹은 뭐 조시 이양보 상관없어 어쨌든. 요것들, 이 접속사들을 짧게 표현하는 게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아까 다시 했었던 얘기도 그대로 다시 봅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구는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파괴되는 거, 없는 거.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었던 얘기 그대로 보면은 종속절이 붙어있는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주절 관련된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자, 첫 번째, 제가 지금부터 분사문 만드는 방법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접속사를 지워줘야 돼요. 근데 안 할 때도 있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대충 뭔 얘기냐면은 Though she is young. 자, 무슨 뜻일까? Though she
그녀는 젊다. 그녀는 젊다에서 끝이야? 이거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she has a lot of experience. 그녀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험을. 어, 그녀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경험치가 높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접속사를 생략한다? 그러면 저기 no를 지워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 she 그리고 주절의 주어 she 같으면은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no와 she를 지워준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종속절의 주어 동사 구미가 능동이면 ing she 이제니까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야? 능동이죠. 그러면은 부동사잖아. 이거 ing로 바꾸고 어떻게 해야 돼? being으로 써주고 수동이면은 being pp로 바꿔주는데 능동이니까 being young she has a lot of experience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종속절의 시제가 한 시점 주절보다 앞에 시점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걔가 어린 거하고 경험치가 높은 거하고는 둘이 동시란 말이야. 같은 일이야. 같은 시점이야. 근데 만약에 나는 파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산까지 오는 게 멀다는 걸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내가 태어난 건 예전이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는 주절보다 이전 시점이니까 그 경우에는 having pp라고 쓰거나 having being pp라고 쓰거나 이건 아마 여러분들 동명사 공부할 때 봤었어야 되는 모양들이에요. 그 완료,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동명사 능동 수동 하면서 봤었어야 되는 그 저거냐 그냥 단순 동명사 동명사의 수동태 그리고 이거는 완료 동명사 완료 수동 동명사 이거 모양이 똑같죠. 왜냐면 동명사라고 현재 분사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다른 거 보면은 자 because I wanted to show her the 불문 무슨 말? 보름달. 내가 그녀에게 보름달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사진을 찍기로 했다. 근데 첫 번째로 접속사 없어져야 했죠. Because 날라가고 그 다음에 I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절의 주어동사 관계를 능동인지 수동인지 봐주라고 했어. 능동. 내가 원한 거니까 능동이네. Wanted 뭐로 바꿔야지? ing. 그러면 wanting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wanting to show her the film은 I decided to take a picture of i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프린트 거기 보면은 because I loved her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요. 요거죠. Because I loved her, I decided to sacrifice myself for her happiness. 그러면은 그녀의 행복을 위해 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했다. 왜? 질문이 있는 줄. 자,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서요. 중요 내용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사 보면은 접속사, 조동사, 접주도 이거 종속절이나 어떤 얘기를 했었죠? 종속절을 분사로 줄여쓴 부분은 어떻게?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 그리고 동사는 분사로 바꿔가지. 그다음에 분사 보면 만드는 거 because I felt tired. 내가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머물렀다. 근데 접속사 because 날리고 주어가 I 똑같으니까 날리고 내가 느낀 거니까 능동이니까 feeling으로 바꾸면은 feeling tir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 공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을 붙인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분사 공문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동명사만 그런 거 그러면은 투부정사도 그렇지 않냐? 네. 준동사 공통이죠. 지금 근데요. 네. I feel tired는 수동 아니에요? 이게 왜 수동이야? I feel tired. 수동의 기본 형태가 뭔데? 이거 아니야? 이게 능동이고 이게 수동 아니야? 근데 저 felt가 pp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 수동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 네. 항상 저렇게 ing tire 저렇게 쓰는 거 맞지? 이 부분 다시 해주시. tire ring으로 바꿀 수 있냐고? 네. 아니. 깜짝아. 오씨 노래다.
아, 제가 그냥 헷갈린 거 같아.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풀고 가야지. Feeling tired. Feeling은 느꼈어. 근데 뭘 느꼈냐면은 네. Tired 자체는 피곤하게 하다야. 그래서 너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지 알겠어. 네. 이게 피곤하게 하다야. 지금 tired는 피곤한 단어가 아닌가요? 지금 뭐 그런 얘기잖아. 아, 네 맞아요. 근데 피곤 I felt tiring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가 치는데요. 나는 지금 느끼고 있어. 근데 뭘 느끼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안성빈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I feel I'm feeling tiring이라고 느끼는 거지. 얘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뭘 느끼고 있냐면은 he's feeling tired를 느끼고 있는 거죠. 뭐 느끼지 않았어? 아, 네. 피곤하게 하는 거랑 별개로 느끼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 느끼는 거 그렇지? 미안해. 이제 이해했어? 네. 아, 오케이. 그래서 feeling tired면 느낀 거야. 느끼는 거 자체는 내가 하는 거야. 네. 그래서 feeling tired 피곤할 지금 상태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그리고 부정은 앞에다가 낫을 붙이는 거는 준동사 공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투부정서도 부정할 때 not 어쩌고 어쩌고. 그 다음에 동명서도 not 어쩌고 어쩌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됐든 과거 분사가 됐든 전부 다 앞에다가 낫을 붙여야 되는 거는 준동사 공통이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불상원의 의미 밑에 있는 거 그 이시조형부 그것도 그겁니다. 시간. 동시동작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부대찌개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유. 아까 봤었던 거는 이유, 시간, 조건, 밑에 양보, 동시동작 이 순서대로 봤었던 거죠? 이시조약 이거. 그래서 이거야 그냥 시간 뭐뭐 할 때 하는 동안 한 후에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비포어제가 비포어가 빠져있죠? 뭐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동작 뭐뭐 하면서 이거 as도 괜찮고요. 여기 while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뭐뭐 하면서 혹은 뭐 동시동작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모모기 때문에 because, as, since 그 다음에 조건에 if만 써있는데 여기 unless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보에 even though 를까지 추가해주면 더 좋겠죠. 끝? 자, 이 칸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말은 딱히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복습을 좀 철저히 하고 체크업 있죠? 여기 체크업하고 앞에 분사의 체크업하고 이렇게 한번 풀고 갑시다. 내 노래 지금 이혼한 거 그거 아니야? 친구들 노래. 바둑돈이야? 뭐 이렇게 오래 생각을 하지? 아니, 헷갈렸어요. 형, 자기 수입줄 아시네요? 약간. 얼리를 믿고. 저 바둑 5년 했다요. 진짜? 했다는 거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5년 했어? 저 1학년 때부터 왕년 때까지 했어요. 너 몇 급이? 근데 6학년. 너 몇 급이? 글쎄 없으면 안 한 거 아니야? 네가 문제로 그렇게 말해.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높은 등급에는 있었어. 내가 제일 높은 책받침 하고 왔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어이없네. 부서 공무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시현 씨가 줘야 하는데 부대찌개 먹은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능동이면 알겠지? 수동이면 피팅!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앞장에서 현실 분석 오기에서 보면은 here's telling him by some 아,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계획하고 있다. 근데
자구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과거가 쓰는 건가? 쓰여지는 건가? 자, 유지, 얘는 동사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고, 유지는 쓰는 거야. 능동이기 때문에 안 되죠. 유지드, 수동이라서 얘가 유지드가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the kids said, blah blah. 아이들은 앉아 있었다 텐데, 얘가 some toys, 몇 가지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면서 앉았다.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playing으로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하자. 그것은 뭐였냐면은 아까 영어 뭐지? 저거 했었던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뉴스가 충격을 주는 거야? 충격을 받는 거야? 충격을 주는 거야. 뭐, 어떻게 봐도 쇼킹이죠. 그 다음에 이거 얘기는 팝팝했는데 뭐지? 아까 분사는 뭐랑 역할이 똑같다고 했던가? 형용사 역할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분사 구문도 그냥 얘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시조형부 그거 다섯 개를 하긴 했지만 요게 원래 뭐였는지 별로 따질 필요 없어요. 뭔 소리냐면 분사 구문 이거 덩어리를 하나의 거대한 형용사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구해주니까 분사 구문이 통째로 형용사 주어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진 주어 아니 동사하고 요거하고 그냥 같이 벌어진 일이야. 피곤했어. 집에 머물렀어. 그냥 같이 벌어진 일이야. 피곤한 나는 집에 머물렀다? 아무 문제 없죠. 피곤해서 집에 머물렀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이미의 폰넘버를 모르는 거 하고 내가 걔한테 전화를 못한 거하고 동시에 벌어진 일이야. 그냥 제 폰번호를 몰랐어. 전화 못했어.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와 오래되셨다. 그죠?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80이 넘었었는데도 근육질이시다. 근육질이시다.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꾸며주는 게 80이 넘은 거야. 그런데 근육질인 것도 역시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은 80이 넘었음에도 착각이 좀 무엇인 거야? 아무튼 80이 넘은 상태하고 근육질인 거하고 동시에 적이 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because 80이 넘었기 때문에 근육질이다. 이건 조금 그렇고. 그러면은 80이 넘은 거하고 근육질인 거하고는 보통 생각했을 때 잘 안 붙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입은 도구가 막 변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말 필요 없고 80 넘었어 근육질이야 우리 할아버지 짱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아. 그냥 벌써 끝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분사 구문은 그냥 또 하나의 동사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 크게 상관없어. 자, 답만 맞추고 오늘 끝냅니다. 이때 기차를 향해서 겁나 서두르면서 나는 핸드폰을 떨궜다. 러싱이죠. 너무 저희 친구처럼. 자, 2번에. 그 다음에 돈이 나한테 저기죠. 가방을 못 샀으니까 돈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분사 구문을 부정하려면 나서 없다 붙인다 했잖아. 앞에 준동사 공통으로 앞에다 붙인다. 나태빙이죠. 그 다음에 나는 수영장에 안 갔다, 못 갔다, 뭔 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는 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숙제는 그 뒤에까지 그리고 워크북 다 풀어가